피와 같이 붉은 죄
오시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성한 손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앵콜 할까요? 예. 네. 잠깐만요, 이제 그만 박수 그만하고. 찬송가 422장 같이 부르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예, 준비되진 않았지만 찬송가를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예.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을 제 1번으로 유품으로 챙겨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1번으로 아버지 성경책을 챙기셨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의 그 말씀 읽으시던 모습 생각하면서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에 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만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